어떤 저작권 침해를 정말 비스무비라는 한 극단 끝에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한쪽 끝에는 정말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비스무비라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쪽 스펙트럼 끝에는 정말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영역이 이제 사실상 문제되는 거죠. 이 중간 영역에서 이제 역할하시는 것이 이제 페어유스,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관중, 여기 연들려서 공정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107조에 있는 공정이용 규정과 우리 저작권법 개정에 있는 공정이용 규정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선 공정이용이 아니냐, 이냐 아니냐. 그래서 판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작물의 성격이, 저작물 이용의 목적 성격이 드랍니다. 교육적이냐,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라면 그만큼 이제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저작물의 성격입니다. 어떤 시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런 굉장히 창조성이 높은 저작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뭐 텍스트, 역사적인 관계, 사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저작물들이고요. 어떤 저작물을 이용했느냐. 그 저작물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세 번째로는 저작물 이용을 갖다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예를 들면 뭐 100회 중에서 10회지를 했느냐, 아니면 90회지를 했느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그 저작물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심정성 시장은 아직 현재 리얼 마켓이 아니지라도 포텐셜 마켓, 잠재적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를 따집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참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사실 이게 그 유파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집에서 홈비디오 리코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봤을 때 썸네일 자 이런 것들이 다 공정이용의 규정에서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판정이 난 예들입니다. 그래서 또 뭐 정말 쟁점이 공정이용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될 만한 사건도 있겠지만 그 네 가지 요소에 한다면 상당수가 아까 그 우리 정혜성 실장님이나 아까 문제 제기한 그런 것들은 공정이용으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극단적인 데서 공정이용 중간에 영역을 역할하지만요. 극단적인 데서 이제 좀 극단에 있는 것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뭐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창 변호사님께서 제기하신 그 길종 법칙. 지금 아시겠지만 통합저작권법이 7월 23일 날 발효되는데 기존에 이 그 컴법에 있던 컴퓨터 보호법에 있던 이 길종 법칙 규정하고 저작권법에 있는 길종 법칙 규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다 길종 법칙이기 때문에 컴법상에 있는 길종 법칙 규정은 그냥 그대로 없어지고 일반 저작물에 저작권법에 있는 길종 법칙 규정이 적용되는데 지금 신창원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기존에 컴법의 현행컴법이죠. 컴법에 기술적 보호주의를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암호와 식별번호 이런 것들을 기술적 보호주의 예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예로 규정이니까 암호와 식별번호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주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신창원 변호사에게 질문하신 것들은 그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저작권법에 있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 통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호공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컴법에 있는 기술적 보호주의 규정 정의는, 아까 식별번호, 암호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입법 실수입니다. 그 입법을 할 때 98년도에 그 기술적 보호주의 컴법에 입법할 때 접근 통제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다만 기술적 보호주의 예가 거기에 어떤 암호와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접근 통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던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한 질문이라면 이제 저작권법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저작권 체제 자체가 저작권 통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컴법에는 그 금지하는 그 무력화를 금지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금지하는 유형이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치가 있을 수 있고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치가 있습니다. 근데 접근 통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기술적 보호치를 통제하는 기술 보호치를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치에 관해서는 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술적 보호치를 적용시키는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치를 적용시키는데 제3자가 이걸 아예 무력화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력화시키는 그 행위 자체를 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은 그
도구의 거래만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법원은 도구의 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무력화 행위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헌법 규정도 사실상 그 규정도 이 후자가 입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 이 기술적 고치를,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고치를 정지시켰다 이거죠. 근데 이용자들이 이걸 무력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그건 저작권 침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저작권부터 그 영역은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그건 기술적 보호치가 커버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 저작권이 커버할 영역이다 했던 거죠. 근데 우리 헌법은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입법 취소를 하는데 그 무력화 행위까지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자가 저작권, 예, 근데 복제를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치를 적용시키다 했을 때 그걸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기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에서 무력화 행위를 금지시킨 규정을 위반했다고까지도 주장하시는 거죠. 두 개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난 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됐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규정이 없애되게 되고, 이런 도구의 거래 금지만을 규정한 이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롬 저작권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온 것이지 이게 어떤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보호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한참 더 이제 활발하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었는데 결국 시간이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지금 조금 더 회원해 주셔서 12시 15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컨퍼런스 제1부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정말 이 저작권 질서 어떻게 새롭게 잘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로 지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에 아까 윤 판사님이 직접 판사신분에서 그런 운동을 문화운동을 펼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한편에서 또 뭔가 저작권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집행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OSP와 권리자들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새로운 문화와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상생과 협력 노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에서 사회협약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봐 주시고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건의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교수님과 또 판사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제1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